이렇게 부르면 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말에다가 어. 노래를 불러주니까 스고이 스고이 뿐만 아니라 영어권 손님들을 위한 노래도 준비되어 있는데 My memory do not you send Call the place dead when 이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1962년 발표한 그 유명한 Anything That Part of You. 어떤 말 두 사람 비슷한가요? 이번엔 즉석 노래 자랑까지. 아 손님 저 노래 한 곡 부르시겠어요? 노래요? 예. 네. 어, 여기 뭐 강진 씨도 있네요. 예, 네, 강진 씨도 타서 노래 한 곡 하셨어요. 땡볼 한번 부를까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손님들을 위해 노래방 책자까지 구비해 놓은 센스. 자 뮤직 스타트. 미대해졌어요. 땡볼 땡볼 땡볼. 자 저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땡. 예, 예. 자 다음 손님. 오 열창하시네요. 음정 박자 좋고 감정 전달 좋고. 아, 브라보. 새로운 게 한가 봐. 없죠? 없다고. 처음 들어왔어요. 너무 재밌고요. 예.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타고 싶으면 어떻게 타야 돼 진짜? 아이고. 예약을 만났지만. 죄송합니다. 평생에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 콜, 그렇죠. 두 번 네. 탈까 말까 하지요. 그러니까. 아 진짜. 운이 좋으면 또 타요. 네. 예. 이거 짱이야. 예. 예, 다음에 기회있으면 만나요.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손님이 아니라 가족 같은 그런 기분이고 좀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네요. 다음 날 임진각으로 향한 정록현 씨.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곳을 한 번씩 찾곤 한다는데 부모님한테 전부 전화를 갔습니다. 황해두가 고향인 정록현 씨. 4살 때 남으로 와서 혈혈단신 외롭지만 굳세게 살아왔단다. 아버님은 돌아가셨겠죠? 어머님 어디 살고 계시나? 지난 60년의 그리움이 깊어진 주름 위로 흘러내린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고향인 법. 하루빨리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오늘도 간절히 빌고 또 빌어봅니다. 가슴 속 사무치는 그리움을 아는 채 승객들이 웃는 한순간을 위해 택시 안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정록현 씨. 오늘도 어김없이 2,400원의 행복을 싣고 달립니다. 내가 흐뭇하고 행복감을 느끼죠. 뭐 손님들이 기분 좋아하고 뭐 기분 좋아하는 말 하니까 나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네, 행복한 잔디택시 저도 한번 꼭 타보고 싶습니다. 왜 길 막힐 때 택시 타면요 요금은 올라가는데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까지 나는데 이 잔디택시는요 지루할 틈이 없으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택시라는 것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잠깐 머무는 공간인데 저런 서비스를 받다 보면 정말 내리기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노래를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 저 기사님 한 바퀴만 더 돌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좀 편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잠깐 타는 택시도 그런데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는 집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산속의 계곡을 집안으로 끌어다 놓은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집일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원도 인제군. 한 포개의 수묵화 같은 곰배령. 굽이굽이 나무에게 자리를 내준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갔더니 야트막하게 자리한 집이 보인다. 산에 걸쳐진 듯 자연과 어깨 동무를 한 집. 왠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연과 집만큼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혼자서 이불을 개고 있는 집주인.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거울을 보며 단장도 하는데. 이렇게 꽃단장을 하세요, 아버님? 아, 예. 소중한 사람이 오고 있거든요.
소중한 사람? 도끼빗으로 단장을.